저희 월요일 방송의 묘미죠. 3인 3색 또는 3자 대면 같은 서로 지그들끼리 치고받는 예. 우리 저는 사실 오늘 두 분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요? 왜요?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뭐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75p 금리 인하 인상의 충격을 수습하는 단계로 넘어온 것 같아요. 채권 가격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도 보면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주식 시장이 반등해서 실제로 5월 달에 떨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5월은 그랬죠. 네. 근데 6월 달에 75p 인상을 하면서 깜놀했던 시장이 한번 또 다시 한번 붕괴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채권 시장이 강세로 넘어가면서 수습하는 흐름들이 5월 달하고 데자뷰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6월 말부터. 네. 그럼 한국도 채권 시장이 이제 미국 채권 시장 강세로 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왜 빠졌어? 한국은 수습이 안 돼. 주식 시장은 수습이 안 되네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각도님 마음이 급하셨나 봐. 우리 본부장님 소개도 안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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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화면 나오셔야지. 맞아요. 네. 우리 유동원 참치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3분은 사실 이제 저희끼리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편하게 치열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토론을 좀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저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약간의 어떤 뭐. 토론이 열띤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지난주에는 이렇게 지난주에는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저하고 각도님 한번 붙어야 되는 네. 저는 좀 쉴게요 오늘은. 네. 아니 그럼 먼저 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내 미국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강세로 전환을 했고 국내 금리도 덕분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데 미국 금리가 이제 연말에 3.5% 그 설마 여기서 꺾진 않겠죠. 더 낮은 쪽으로는 3.25, 3.5는 유지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2.7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금리가? 10년물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2.79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채권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근데 본부장님이 그래도 메인에 게스트인데 우리 메인 게스트한테 먼저 여쭤보고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사회자로 자질이 없네요. 네. 아닙니다. 2.9, 2.7까지는 아니고 또 2.79 장중에 갔다가 지금 2.8 중반. 저도 얘기할 텐데 유 본부장님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미국 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확 떨어졌어요. 주식시장은 뭐 사실은 계속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가 오를 때 아니 주가 빠질 때 미국 금리도 같이 올라가지고 양시장 안 좋았잖아요. 네. 지난주만 보면은 채권 시장은 조금은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되는 약간 징후가 있고 주식시장 계속 안 좋고 주식시장은 못 오르고 있고 뭔가 좀 그동안의 분위기에서 좀 국면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처럼 이러다가 한번 다시 와장창 무너지는 시장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금리에 대해서는 전에도 나와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낮은 금리 시대는 아니다. 그죠? 금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옛날 대비해서는 높아지는 금리 시대인데 그게 바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 시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금리인데 과거에 떨어질 때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트렌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간은 뭐 3.5%가 우리가 전에 계산하면서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 기준금리로? 네. 3.25에서 3.5% 수준.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네,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이자를 내야 되는 금리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계산했었을 때 3.25에서 3.5% 정도인 것 같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뭐 저희가 계산이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3.5 근처까지 가면 그때는 채권을 사도 된다. 저희가 그전에는 채권을 아예 안 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3.25에서 3.5 딱 찍고 지금 3.25 정도까지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지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2.88이에요. 2.9 네, 네.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똑같은 시각은 여기에도 지금 제가 올려놨지만 밴드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구간에서 아마도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박스권일 거다. 그래서 그 10년 국채금리가 3에서 3.5% 사이의 시대가 오래 갈 거다. 이게 정확하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120%까지 치솟았었을 때 그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넘게 딱 금리가 2에서 2.5%에 붙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1% 더해서
3에서 3.5% 사이에 네. 이 구간이 적어도 몇 년은 갈 것 같다. 네, 그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9까지 떨어졌으니까 요때는 저 또 채권을 안 사겠다. 그래서 그냥 3에서 3.5%의 그냥 박스권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그렇게 연준이 그 테이퍼링을 취소하는 양적 축소 네. 예,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채권도 뭐 3% 수익률에 만족하신다면 네. 국채에 충분히 살 만한 타이밍이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라가르트 총재도 그랬고 이제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의문이 하나 있는 게 지난 40년간 채권 강세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채권 쪽에서는 3%가 넘어가면 이건 좀 잘못된 금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40년간 채권 시장이 강세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5, 60년간 주식시장의 강세 아니었습니까? 아니, 주식시장은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미국 주식 보면 나스닥은 뭐 계속 뭐 경기 좋을 때도 오르고 아니, 나쁠 때도 오르고 이랬었으니까. 왜 8년도 있었고 이렇게 위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거의 위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시청자들의 네. 재미를 위해 주식쟁이와 채권쟁이의 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왜 3%대에 대해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관성적인 매수를 보였냐면 일단은 아까도 그랬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균형금리 내지는 명목금리라 하면은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대인플레이션이 거의 빵이야. 왜냐면은 뭐 디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제로금리, 제로물가도 있었으니까. 지난 20년간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은 거의 프리미엄으로 얹어주질 않았고 네. 그냥 실질금리 수준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금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질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리 잠재 성장률이 대부분 계속 낮아지면서 3% 정도면은 실질금리 내지는 실질성장률로 충분히 높은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은 3%만 넘어가면 야 어차피 인플레는 안 와. 근데 실질성장률 3% 이상도 오래 못 가. 그러면 채권은 3% 넘어가면 이건 사서 먹는 구간이야. 이런 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게 깨져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가 직접 몇십 년 만에 와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도 한때 3% 중반 넘어가기로 했었는데 아까 초반에 주신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지난주 시장이 나름대로 조금 뭔가 국면에 좀 변화를 좀 시사했다고 보여져요. 네. 어떤 국면을 변하냐면 그동안에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근데 힘이 인플레이 쪽이 훨씬 더 그렇죠. 높아서 금리를 하드캐리한 거죠. 끌어올렸죠. 근데 지난주부터는 물가는 여전히 높아 높은데 이제는 물가가 올라가는 힘보다 경기가 떨어지는 힘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금리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네. 모습이 지난주부터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거에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은 빌미가 됐던 게 아까 얘기했던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 네. 2분기 성장률 -2.1로 찍어버리잖아요. 2.0으로. 근데 지금 7월 오늘 4일이잖아요. 사실은 2분기 끝났잖아요. 얘 추정치가 지금 7월 4일에 나오겠지. -2.1 지금 이 날짜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네. 경제학자이시니까 박사님이시니까 경기 침체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우리 네. 그 이 연합 TV 방청자 네. 시청자분을 위해서 네. 네.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질문을 좀 똑같은 걸 얘기를 막 봤거든요. 네. 네. 지금 YOY는 플러스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장률이 Q1Q가 마이너스 1사분기, 네네. 2사분기 Q1Q가 또 마이너스. 네. 그러면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보는 건지 네. 아니면 네. YOY 숫자가 네. 지금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를 경기 침체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좋은 지금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받아들인 정의가 다를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기 침체라 함은 전기 대비 성장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그럼 이미 경기 침체 온 거지. 미국은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왔어. 오케이. 경기 침체 왔네. 근데 만약에 3분기, 4분기가 마이너스 상반기를 딛고 불뚝 올라선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네. 경기 침체가 아니지. 상고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그렇죠. 걱정되는 거는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였는데 3분기, 4분기가 더 나빠?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기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L. 표현하면 L자. 확 무너졌는데 반등을 안 하고 그냥 기어버려. 이제 이럴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시장 연결시켜서 제가 질문하면 갑자기 제가 할 것 같은데. 아, 분위기 좋아요. 보세요. 우리 1.4분기 보세요. 실적. 네. 어떻게 나왔어요? S&P 500의 실적이 YOY로 9%나 늘었어요. 전기 대비로는 어땠습니까? 네. 아니까 9%나 늘었고 전기 대비로 했으면 당연히 올랐지 플러스 4% 아무튼 올랐죠.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 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 L자 뭐 이 얘기를 할 때는 YOY의 숫자가 마이너스 아니면 QONQ가 마이너스 심지어 YOY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지. 그게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 4분기 실적이 나왔고 이제 2,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7월 달에 7월 14일부터 나오는데 그 실적이 또 Q1Q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어떡하냐 이거지.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실적이. 자, 근데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반영한 주가 흐름이었는데 실적은 경기 침체가 아니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서 2부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재고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재고가. 근데 그 재고의 급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뜯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뜯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겟 뭐 재고 얘기했고 나이키 또 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의 재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본 숫자는 4월 숫자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렇지만 나이키로 놓고 딱 얘기를 하면 나이키가 지금 주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고 쌓인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번 분기가 YOY로 재고가 23% 늘었대요. 23% 늘었대요. 그래서 이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뜨렸단 말이죠. 근데 그 숫자가 어냐면 3, 4, 5월 숫자예요. 그게 그 분기예요. 네. 근데 지금 4월까지 나온 숫자로 보면은 재고가 올라간 건 맞아요. 재고가 올라간 거를 그 저기 트레이딩이코노믹스.com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니면 그냥 연준 사이트 들어가셔서 인벤토리 치보시면 리테일 인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꺼졌어.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요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는 게 추세가 추세적으로서 쌓이는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 좋았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고 숫자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고 나누기 매출로 계산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숫자는 지금 바닥이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정말 소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소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그게 경기 침체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될 거니까 더 폭락장이 와야 되냐의 질문을 저한테 던지신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고가 늘어나는 건 안 좋다. 그렇지만 그거를 제대로 다 뜯어서 회사별이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소비하고 연결이 안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 소비와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가격을 인벤토리를 털어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오면 소비는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은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벌써 시장은 인벤토리 쌓이니까 경기 침체고 실적이 앞으로 박살날 거고 마진이 깨질 거고 이거를 지금 반영해서 S&P를 고점 대비해서 24% 빠뜨렸고 나스닥을 고점 대비해서 34%를 빠뜨렸고 이미 해놨으니까 그런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저는 그런 그 말씀에 이런 반론을 들고 싶은 게 아까서 이제 경기 침체의 정의를 물어보신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왜 물어보셨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나왔어. 뭐 경기 침체야. 근데 3분기, 4분기가 불뚝 일어선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고 기업 실적이나 소비나 영향이 없어. 그냥 그리고 3, 4분기 불뚝 올라오면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주가는 너무 과하게 반응했지. 정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1, 2분기 경기 마이너스였던 게 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경기가 올스타트에서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거 시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반등하겠나라고 우리가 긍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에 뭐가 있었나요? 이벤트가 있었나요?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분기 2분기 미국 경제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내가 얘기하는 하반기에 건... 없어지나요? 하반기에 아니, 없어지면 그 결론적으로는 네. 나는 숫자를 볼 때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실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죠? 인정. 그렇지만 매출 금액은 명목이지 실질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1, 4분기가 명목 성장률이 10.6%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게 Q1Q가 마이너스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지. 그럼 기업의 실적은 YOY로 매출 증가율이 자그마치 10%가 넘어. 네. 1, 4분기가 13%가 나왔어요. 네. 2, 4분기도 지금 재산해보면 10%가 나와요. 자, 그러면 매출 증가율 그렇다고 쳐요. 네. 그러면 순이익 증가율은? 그러니까 똑같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가 넘었는데 매출 네. 증가율이 13% 네. 나왔죠? 네. 근데 순이익 증가율은 9.2%밖에 안 나왔어. 왜? 네. 많이 축소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이너스냐고. 내가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 높은 이유가 뭐예요? 가격 증가를 하니까. 가격 증가를 하면 네. 마진의 축소폭이 덜하죠. 아니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고 사실 인플레이션은 유가 때문이죠. 사실 유가를 치우고 인플레이션 얘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 2분기까지는 저 동의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는 항상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사실 주식적인 항상 미래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하나 축이 아직 안 나온 거. 3분기에 나오게 될 게 뭐냐면 부의 효과, 역부의 효과가 네. 나오겠죠. 네. 코인 날라갔죠. 주가 막 30%씩 떨어졌죠. 그럼 나 부자야. 그 나라에서 돈도 줬어. 난 너무 부자야. 막 쓸 수 있어 하는데 부동산도 아마 곧 떨어지겠죠. 아직 그 지표가 4월 달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6월 달부터 나오면 6월 달부터 나왔어요. 6월 달 부동산. 부동산 지금 숫자 나와 가지고 부동산 지금 주가 관련주들 날라갔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가 6월 달께 나왔다고요? 케이스실로 가격지수 4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5월까지 나왔죠. 네. 네, 5월 숫자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6월, 7월 달께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75P를 6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심리 타격은 저는 6월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 5월 달 주식시장이 올라오면서 아니, 주가를 건설 경기 관련된 주가 여기 지금 안 떠있지만 보시면은 건설 관련된 경기 지금 주택 얘기를 하시는데 주택의 고점은요. 주택의 고점은 이미 지금 물가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직 안 꺾였어. 21%에서 좀 꺾였어. 한 네. 15% 정도까지 꺾였어. 네. 주가는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40%야. 네. 건설 회사들이 네. 주택 건설 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뭐까지 반영을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3분기 프라이싱을 지금 해야 되는 거지 뭐 2분기까지 실적을 갖고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3분기는 6월달, 7월달에 75BP 금리 인상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하고 나면 기대가 확실히 꺾일 것이고 부의 효과도 떨어졌고 재고는 늘어나니까 3분기의 결과치가 나오는 10월달에 숫자가 좋을 리가 없다. 아니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 4분기, 2, 4분기가 조정의 장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10에서 20% 정도면 끝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돌리는 듯 했다가 75BP를 딱 올리는 순간에 네. 그죠? 그러고 나서 괜찮나 보네 하다가 팍 빠졌잖아요. 네. 그건 지금 각도기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미리 반영을 한 거죠. 그거를 얼마나 빠뜨렸냐면 고점 대비해서 15%를 빠뜨렸어. 5월달 고점 대비? 네. 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3분기에 이제 재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훼손되고 이런 것을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반영을 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중국 시장을 보세요. 중국 시장이 안 좋았던 분기가 2, 4분기가 가장 안 좋았죠. 숫자 마이너스 숫자가 나온 게 보면은 5월 말까지 6월 말까지예요. 그죠? 근데 주가는 언제 바닥을 찍었죠? 4월 말에. 4월. 4월 말에.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요. 20% 바닥에서. 그치, 주가 많이 상해는 20% 올랐어요. 심천은 30%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 반영시켜야지.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 그러니까 거의 뭐 1.몇%대 거의 인플레이션 없다가 2.1%까지 올라와 있어. 근데 여기서 더 마치고 올라가지 않고 요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얘네들은 받는 영향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 게 많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이 적으니까 그만큼 2.1%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안 빠지고는 있는데 유가를 제외한 명목 아 저기 그 근원 인플레이션을 네, 봤었을 코어? 때 지금 벌써 PC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6점 몇 나왔죠? 어디요? 아니요. 미국? 네, 미국. 미국 4%대. 4%로 떨어졌어요. PC 물가는 훨씬 낮아요. 네. 4.7, 그게 미 연준이 보고 있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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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면 3%대까지 떨어졌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왜 미국이 못 오를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왜 못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저는 본부장님이 하셨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건을 달았잖아. 물가가 그치. 떨어졌다고 치면이잖아. 치면이지. 그렇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저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을 또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중국은 왜요? 소비에 제발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완전 개방화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변수가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봐요. 중국 경기 오케이? 자체가. 오케이, 인정이죠. 그래서 뭐 제로 코로나 이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에다가 경기 부양책을 썼는 것도 있었고 다른 나라 대비는 물가 통제가 되다 보니까 오케이. 얘네들은 통화 정책이 지금 완화로 왔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가가 통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 먼저일 수 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인정. 왜냐하면 다른 나라 물가 막 치솟을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작년 12월부터 계속 했어요. 네.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물가가 떨어져 그래서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불안 심리는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쉽게 떨어질 거냐. 그리고 과연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손 치더라도 3, 4분기 불뚝 올라오면 오히려 더 좋은 장세인데 근데 왜, 아직은 뭔가 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를 구성하고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의 후행에서 흔히 말하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물가 상승에 가장 안 좋은 국면을 임금과 물가가 서로 악영향을 주는 웨이지 뭐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되게 크잖아요.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4%가 안 돼요. 거의 완전 고용이 시장에서 내가 미국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아니 물가가 지금 CPI 8%인데 내 월급 8% 10% 올려줘야지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하반기에 미국 물가가 의미 있게 떨어질 수 있겠냐. 유가가 100불 이하로 폭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가도 저는 사실 별로 쉽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이러면 물론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고 치지만 중국이 반등했던 이사분 지금 최근의 모습이 미국에서 당장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오케이. 포인트를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진짜 닥치고 유가라는 거죠. 진짜 닥치고 유가야. 근데 지금 미국에서 휘발유 하루 생산량이 950만 배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늘었죠. 저 깜짝 놀랐어요. 리그 숫자 늘어난 거에 비해서 정제량이 큰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미국 시장 그 연구하시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시지만 그냥 궁금한 게 지금 드디어 평균 그 휘발유 가격이 5달러 초과했던 상황에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0.26% 0.3% 막 이런 식으로 네. 휘발유가 떨어져요. 그런데 네. 하루에 공급량이 950만 배럴이야. 걔네가 1450만 배럴 원유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휘발유를 많이 찍어내는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가 떨어진 모든 거 해결.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 못 떨어진다. 절대 변수니까. 절대 반제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서 갤런당 4달러 언더로 떨어지면 미국 인플레이션 죽나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 아, 당연히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겠죠. 눈에 화면이 뜨게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유가 평균 가격이 아까 가솔린 가격이 지금 5달러를 넘어선 지 한참 됐고 그죠? 근데 최근에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예. 근데 그게 4달러로 떨어지면 5달러에서 4달러면 20% 빠지는 거잖아요. 네. 네. 당연히 Q1Q가 숫자가 떨어지겠죠. 게다가 지금 천연가스가 사실 더 중요하죠. 우리가 요즘에 에너지 관련해서는. 근데 그 천연가스 가격이 수출을 덜 하니까 물론 유럽은 지금 엉망이야. 근데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에 얼마나 빠졌냐면 15% 빠졌잖아요. 아 그거는 근데 네. 좀 변수가 있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게 저장소에 문제 생겼잖아요. 네.
저장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내보내서 당연히 재고가 느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지. 거죠. 수출을 안 해서 네. 그거는 전혀 어떠한 우리한테 시그널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네. 근데 그게 빠지는 게 어떤 정도로 빠졌냐면 인벤토리가 네. 지난주 숫자에게 빠졌던 이유를 따지면 7.9% 늘었대요. 인벤토리가. 재고가. 재고가. 네. 인벤토리 재고가 늘었는데 그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 7.9% 는 재고량이 히스토리컬로 트렌드로 그려보면은 엄청 낮은 숫자야. 재고 증가를 별로가 아니다. 근데도 그렇게 폭락을 했다는 얘기. 가격이.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진짜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 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거는 지금 써먹을 대로 써먹었다라는 느낌이에요. 왜 지금 유가 관련 주들이 제가 포트폴리오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전체 100 중에서 저는 한 10% 정도는 유가 관련주를 들고 있어요. 그게 정말 잘 나갔어. 올해 상반기에. 그게 거의 뭐 제가 생각해 볼 땐 저희가 집어넣고 나서 거의 뭐 한 50% 올랐어요. 그거를 단 한 달 만에 다 토해냈어. 유가 관련주들이. 네. 그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착시가 있는 게 미국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만 해결되면 모든 세상의 인플레이션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케이인데 지금 그게 유럽의 가스값을 올리는 요소잖아요. 미국 그 터미널이 문제가 생긴 게 유럽에 가야 되는 LNG가 못 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고 소비시장으로 따지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전체 글로벌 소비 시장의 40%가 미국이에요. 그죠? 전체 글로벌 시장의 25%가 중국이에요. 그거 두 개 더하면 65%야. 거기 두 개가 괜찮으면, 오케이. 유럽 문제 있어요. 지금 JP 모건이 심지어 오늘 리포트가 지난 주말에 얼마가 나왔냐면, 만약에 러시아가 감산을 500만 배럴을 하면, 유가는 380달러까지 간대. 그리고 300만 배럴만 감산을 해도, 180달러까지 간대요 라고 얘기를 막 때리면서 지금 근데 유가는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는 좀 기대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네. 그쵸. 우리가 너무 좀 싸우는 모드였나요? 아니요. 그런가 봐요. 네, 저희 사이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사이 나쁜 사이 아닙니다. 좋아요. 저희는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네. 네. 우리 같이 그 한번 뭐 그것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다가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네. 각도기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네. 됐는데 네. 아니, 저는 자꾸 미래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네. 과거는 알겠는데 이제 미래 프라이싱을 현재 시점에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네.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으니까 네. 요 테이블 하나만 보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뭐냐면 지금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뭐 지금이 대공황 이후에 가장 최악의 수익률이었다. 뭐 1970년대 이후에 뭐 가장 최악의 뭐 수익률이었다. 맞아요. S&P 500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느냐. 상반기를 끝냈잖아요. 상반기를 끝낸 폭이 마이너스 21%예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역대 두 번째야. 예. 보시면은 대공황, 케네디 슬라이드, 2차 세계 대전,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82년 올 크라이시스 또 다시 왜냐면 이 대공황은 1년 만에 끝난 게 아니니까. 예, 그죠? 1931년 오일 쇼크 뭐 다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급락을 한 하반기는 어떻게 됐냐? 이거는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일 수 있어요. 예, 베어마켓 랠리일 수 있는데 적어도 빠진 폭의 절반은 되돌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번에 완전히 상반기 틀렸으니까 하반기에 대해서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온다. 그러니까 이미 왔고 말씀하신 대로 L자가 계속되면서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고 내년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 수는 있으나 그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과거 보시면 제법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가 있으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여기다 대놓고 이번 주 지난주에 가장 많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ETF가 SQQQ래요. 아, 숏.
숏 3배짜리 레버리지. 미국 나스닥.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지. 이 타이밍에서. 아, 지금부터는 네. 지금부터는 위험이 커진 거지. 네. 많이 떨어졌어. 또 네. 지금 게다가 세 배는 근데 3배는, 그게 1등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샀어요. 누가? 한국 사람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세 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 배는 정말 위험하더라고. 해치용으로 사셨나? 그러니까 난 그러길 바래. 해치용으로. 제발. 네. 근데 아닌 것 같아. 아, 세 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딴 것보다도.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도 뭐 계속 요즘에 이제 막 시장을 그러니까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지금 레벨 때가 야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게 사실 금융시장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책 대응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정반합처럼 뭔가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면 이거를 또 막기 위해서 대응이 생기고 그 생각보다는 지금 아까 유본 분야 말씀하신처럼 침체나 완전히 뭐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대응이 나와서 그렇게 안 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대응이 나왔으면 하는 건데 제가 왜 요즘 계속 작년부터 계속 불안했던 게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인플레가 잡혀야 결국은 시장도 편안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주체가 연준인데 연준이 계속 긴가민가 수레불탄들 지금 와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하면 또 연준 탓한다 이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연준 탓할 수가 밖에 없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작년 말에 올해 말이 0.9였어요 이번 지난번 3월이 1.9였어 근데 이번에 할 때 2.9 저기 뭐야 3.4로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얘네들 전망이 2020년도 기준금리 말 전망치가 100bp 150bp 뜬다는 얘기는 이거는 얘네들이 얼마나 대응을 잘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전쟁은 좀 봐주셔야지. 전쟁. 아, 오케이. 네, 전쟁까지 오케이. 전쟁은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하반기에 반등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 레벨에 왔다고는 보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아, 역시 결국은 인플레를 어떻게 하면 연준이 잘 마사지 하느냐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게 워낙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맞아요, 못 믿겠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근데 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박 박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 두 분의 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저금리 저물가가 끝났다 하면서 거기에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기조가 뭐냐면 이제 블록화 경제가 난다. 그래서 옛날처럼 싼 원재 그 뭐야 조달 기재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 싸게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채권시장 입장에서 진짜 좋았던 시장을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박스권 가다가 위로 치솟을 수도 있고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채권시장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한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새로 등장한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존의 성장이 예를 들면 뭐 한 4, 5%대였으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회복해봤자 2, 3%밖에 안 된다. 성장의 높이가 한 단계 레벨 다운했다. 네, 그렇죠. 그게 뉴노멀이었죠. 저는 이제 물가가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그동안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타겟이 대부분 2%였지만 2%를 밑돌았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죠. 엄청 많았죠. 어, 거의 대부분. 네. 네. 근데 지금은 정말로 2%대에서 물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레벨업 돼서 이게 새로운 균형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 원인은 말씀하셨던 블록화. 그동안에 분업화된 세계화의 어떤 그런 무역 이게 이제는 거의 좀 어려워지지 않았냐. 지금같이 신냉전으로 가는 시대에는. 그러면 질문 그 요걸 받아서 질문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빅테크들이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요? 빅테크를 중국에서 어떻게 장사해요? 중국에서 장사 못할 텐데. 애플 같은 경우 중국에서 장사 못하면 가장 큰 시장을 잃게 되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아, 블락화되니까. 네, 블락화돼서 정말로 블락화돼. 전 그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블락화의 개념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생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근데 이제 빅테크 부분에 있어서 뭐 오늘 뭐 아까 나이키 얘기를 좀 잠깐 다시 해볼게요. 나이키의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중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의 지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락다운이 풀리면서 다시 또 매출 증가율, 매출 금액 1등으로 자리 잡았어요. 중국이? 네, 나이키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라는 데가 보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퀄리티의 프로덕트, 애플로 따지자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럼 반도체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많이 얻어맞았고 정말 힘들고 다들 뭐 저희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20% 이상 들고 있는 게 반도체라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중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 인벤토리 쌓이는 게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빠뜨렸잖아요 가격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플라이를 여기서 하던 저기서 하던 그렇죠? 그게 블록화되던 서플라이가 늘어나면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기차로의 전환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든 AI든 뭐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에브리지로 따졌을 때 지금 뭐 누구죠? 그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필요한 시간 개념의 컴퓨테이션 시간이 보시면은 과거에 20년 걸리던 게 이제는 7년밖에 안 걸린다. 네. 좀 지나면 3년밖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확인을 하고 싶냐면 만약에 그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맞으려면 미국의 생산성 지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성 지표가 지난 1사분기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빠지는 게 네. 나왔어요. 인당 생산성도 툭 떨어졌죠. 툭 떨어졌죠. 네. 그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블락화 또는 생산성 향상이 안 일어나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2사분기 숫자가 나왔을 때 또 올라갔어. 그러면 그것도 다른 스토리가 그럼 인당 그래서... 생산성이 죄송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이게 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끝나. 네.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래도 그게 이게 좀 더 아쉬운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끼리 또 치고받고만 안 했을 뿐이지 좀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얻을 거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인포맥스는 이 날것의 토론 방송을 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3부 순서 저희 세 사람의 3인 3색 예, 각자 토론 기대해 주시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월요일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가 치고받고 싸운 듯이 말했으니까 인사는 사이좋게 귀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